좀 여유 있게 가도록 할게요. 자, 아, 그거 마저 마시고 조금 더 마실게요. 조금 더 마시고 41번부터 50번까지 그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총독부가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실적을 선전하기 위해서 개최한 조선 물산 공진회 회의장. 경복궁 일부를 헐어내고 물산 공진회장을 조성하는 모습. 경복궁 일부를 헐어낸 그 조성한 곳은 이제 조선 총독부가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중앙청 건물로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 총독부 건물을 이제 헐고 이제 여기에다 그 경복궁 원래 그 있었던 그 시설들을 다시 고쳐내기 시작하죠. 41번. 정답 4번. 이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요, 회사를 설립할 때도요, 신고제가 아니고 총독 허가제였어요. 회사령. 그래서 이때는 허가제였는데요, 1920년대부터 회사가 신고제로 바뀌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뭐냐, 사업자 등록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죠. 지금도 사업자 등록은 신고예요. 사업자 등록증은 신고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신고고. 멋이냐. 그래서 신고제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신고제가 있고요. 물론 소득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뭐 삼성 같은 회사들도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42번. 42번 가에 들어간 내용을 적절한 것은. 자, 100주년을 맞이해서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재형 선생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 대회. 동의회를 통해 본 제러 한인의 의병 활동, 대동 공보를 통한 언론 활동,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최재형 지원을 했다는 거죠. 등등. 자, 42번. 나머지 한 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자면요. 일단 42번의 나머지 한 칸은 1번. 권업회. 권업신문. 이게 들어가요. 자, 서전서수. 일단 연해주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마 서간도였나? 신흥무관학교. 역시 만주 지역이고요. 신흥무관학교가 폐교하는 날요. 이날 훈련 받던 그 무관학교 생도들은요. 그 김좌진 장군의 부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인 애국당 결성. 이거는 상하이에서 결성하고요. 백범이 결성하죠. 신한 청년당. 파리 강화회에 참석. 이것도 임시정부죠. 자, 43번. 승은문. 지청천이 이끈 이 부대가 길림 자위군과 연합하여 만주국 군대를 격파한 쌍성보전투 현장이에요. 만주국 군대, 일본 만주사변으로 괴뢰 국가를 만든 그 만주국이죠. 만주국의 그 괴뢰 정권 왕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였어요. 자, 43번 정답은 2번. 대전자령전에서도 이기죠. 그래서 그 만주국 군대를 격파했다. 근데 이거는 중국 군대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그렇고요. 동북 항해 영군으로 개편된 거 이거는 다른 거 같고.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 이동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이었죠. 만주 지역의 독립군. 근데 이때 자유시에서 또 내분이 있었을 때, 그때 김좌진 등은 다시 만주로 돌아왔어요.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게 북로군 정서군. 조선혁명당이 군사조직으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다. 뭐 이런 게. 하여간 별의별 군대들은 많아요. 그리고 44번. 나의 연령이 70하고도 3인 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금일하니 여생이 있을 뿐이다. 외국 군정화인 정권을 탐낼 것이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운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백범이에요? 13도 대표들 서울에 모여서 국민 대의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이 세계정부 임시정부 건설한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 대한민국 제헌국회죠. 그래서 정답은 1번.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죠. 그리고 그래서 백범은 결국 이 선거에 출마를 안 해요. 총선에 출마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헌국회에서 대통령 선출을 그때 제헌국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후보를 정해놓고 투표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사람을 적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헌국회 의장은 이승만이었죠. 그래서 이때 김구가 득표를 2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통령도요. 부통령에서도 김구는 투표를 2등을 했어요. 그 제헌국회에 참여를 안 했는데도. 뭐 그랬다는 거예요. 45번. 가단체의 활동. 예신 종교의 결정문. 주문. 피고 이금로 최현배 외의 10명은 함흥 지방법원 공판에 붙인다. 피고 장지영 외 1명은 면소한다. 이거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함흥 지방법원이면. 1919년 만세 소유 사건을 실례에 비추어 조선의 독립을 장래 기약하는데 문화운동에 의하여 뭐 어쨌든 조선의 어문운동을 전개해왔다. 자,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걸 표준어를 제정을 했었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조선어학회가 발표를 했죠. 정답 2번이죠. 그래서 이때 조선어학회는요, 한글날을 각야날이라 불렀어요. 제가 한글날의 역사하고 뭐 조선어학회 사건하고 뭐 이런 거를 했을 거예요. 네, 조선어학회 사건 이런 것도 다 컨텐츠에서 제가 해보려 가지고, 솔직히 올해 한글날 컨텐츠를 하게 되면 제가 뭐를 해야 될까 솔직히 좀, 네. 한글날 컨텐츠 좀 걱정되네요. 한글날 컨텐츠. 올해는 뭐 하지? 좀 뭐, 한글 파괴대, 뭐, 이런 거 해볼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외래어 중에서 뭐, 우리말을 찾아보자, 뭐, 이런 거? 뭐, 간식 이런 거는 뭐, 주전부리고. 뭐 그런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주전부리 뭐 이런 거는. 옛날에 세대공감 올댓뉴 뭐 이런 것 때문에. 46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수 있는 사회 모습.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령 17년 이상 제국 신민인 남자로서 육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한 자는 육군 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전역 후 이를 현역 또는 제1 보충 병역에 편입할 수 있다. 보충 병역 혹은 국민 병역이 있는 자 또는 병역을 마친 자로서 전시 혹은 사변 시 육군 부대 편입을 지원한 자는 뭐 편입할 수 있다. 징용이죠? 그래서 46번. 정답은 3번.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하는 대한애국 청년단원. 부민관
폭발물 사건, 그거 야인 시대에도 나오죠. 그 부민관 폭탄 의거가 이제 1945년 7월 24일 내 생일에 의거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 폭탄 의거였어요. 자, 47번.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급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되어 그 탑승한 야당의원 50명이 구금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전쟁 시기에 있었던 부산 정치파동이에요. 그래서 내각 책임자를 추진하던 주동 의원들을 체포됐으며 국제공산당 사건 혐의로 10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상황 이후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건, 한국전쟁 시기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1번 선택지가 될 수 없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 때부터는요, 전 부통령 직접 선거를 실시를 해요. 동시에 직접 선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재선되죠. 자, 48번.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에 졸업 정원제를 실시한 데 이어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2002년부터 그 이제 본고사 없죠? 그래서 그 도서 벽지의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돼서 내년엔 도서 벽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000년대에 이제 중학교가 의무교육을 시작해서 2002년에 입학한 중학생들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2002학번부터 그 중학교 의무교육이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비가 면제가 됐어요. 자, 48년 대학 입시 본고사가 폐지됐어요. 48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KBO 리그가 정식으로 출범한 해예요. 1982년. 대학 졸업 정원제. 금강산 해로 관광사업은 1990년대 후반이고요. 어쩌면 그때 IMF 이후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금강산 해로 관광사업이야. 그래서 1982년 KBO 리그가 출범한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49번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에 의해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토론 없대요. 무기명 투표. 네 체육관 투표죠. 장충 체육관에서.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서 지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추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유신이죠. 정답 2번. 3.1민주구국선언이 이 유신 시기에 발표가 되죠. 그리고 50번 정부의 통일 노력 개성공단 착공식 김대중 정부죠. 그 개성공단 착공식이 부산 개성 현재 1단계 지구에서 뭐 열렸다. 그래서 그 50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었죠. 이게 아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일 거예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성공단 이때 만들었을 거야.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명의 대통령만이 그 뭐냐 북한의 정상하고 그 회담을 했던 대통령들이에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는 김정일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고 있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 먹방 했잖아요. 평양 냉면. 냉면 먹방. 자, 그러면요. 이번에 하는 건 전에 제가 봤을 때하고 좀 비교했을 때
되게 색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되게 색다른 문제들이 막 나왔고요. 색다른 문제들이 좀꽤 나왔었고, 그래서 저도 좀 새로운 자료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뭐 이번 시험 문제지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사실 교육 컨텐츠 하는 사람들은 좀 그게 좀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컨텐츠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좀 힘들지.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업데이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뭐좀꼭 역사 쪽이 아니더라도 좀 이런저런 세미나들을 많이 다녀요. 세미나나 뭐 특강, 강의 뭐 이런 걸좀 가끔 들어보고. 저도 제 머릿속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합격선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난이도의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네요. 다만 만점을 받기 위해서라면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진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요 좀 이제 만점에 많이 좀 이제 상위권 변별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는 토익처럼 점수제가 아니고 급수제잖아요. 급수제니까 70점만 넘으면 1급이잖아요. 그래서 70점만 넘으면 1급인데 그 고급에서 70점 넘으면 1급. 중급에서 70점 넘으면 3급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70점을 받으나 100점을 받으나 똑같이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70점 커트가 너무 쉬워지면요 개나 소나 다 1급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눈검 시험을 전부 다더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 1급의 비율을 1급 그 보유자를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1급을 대거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주의자거든요. 학교 수업하고 공부는 재밌게 하고 시험은 어렵게 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시험은 어렵게. 저는 시험은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니 1년에 4번씩 계속 보지만 그 뭐시냐 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건 좀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문제는 좀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5부로 10문제씩 나눠서 그 진행한 그 한능검 한번 문제 같이 훑어봤어요. 문제 훑어보는 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요.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